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부정부패고 오늘 메뉴가 매우 괜찮아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밖에서 그 음식들 차가 구워서 가지고 와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고 저기다. 첫 번째로는 메밀 국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닭갈비, 그다음에 여기 유부초밥,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깻잎, 그리고 치킨가스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외에도 막 저기 깍두기도 있고. 스프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야겠네요. 이 차로 또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저렇게 있어요, 메뉴들이. 메뉴 참 다양하죠? 네. 여기가 7,000원이에요, 한 끼에.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고, 제가 자주 오는 점심 식사 장소랍니다. 점심에만 뷔페를 운영해서, 사실상 점심에 뷔페보다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하고, 아프리카 TV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프리카 TV 지금 방송 중이라, 집에 컴퓨터로 방송 중이라, 이걸로 촬영하고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아프리카에도 올릴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옆으로 촬영할게요, 이거. 유명 유튜버들처럼 앞에서 촬영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장비가 없어서 제가 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초밥이에요.
뽑아본 맛. 이거 드셔봤네. 여기 메인이 깻잎이 진짜 맛있어요. 깻잎. 제가 깻잎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풍가스 타르소스를 마음껏 뿌려주세요. 타르소스가 많잖아요. 이게 맛이 엄청 막 특별한 음식 맛집은 아니지만 다양한 음식들의 맛을 골고루 줄 수 있다는 점. 또 먹을만해요 음식들이. 물론 오늘 나온 메밀이나 유부초밥 같은 거는 뭐 전문점보다 당연히 맛이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정도의 수준은 되니까. 밥을 시켜서 먹는 거예요. 술을 잘 못 드시니까.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가.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맛있네요. 좀 치킨가스 두 개 남겼어요. 저도 그냥 도시락 싸올게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가스 두 개 남겼지만 그래도 다 잘 먹었어요. 이제는 이게 아프리카 방송이었으면 소통도 하고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이제는 2차로 2차 점심시간에 하이라이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할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장생활하면서 6년 차인데, 커피 없이는 점심시간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한 2시쯤 되면 너무 졸려. 그래서 무조건 커피를 먹어요, 저는. 야,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하나만. 테이크아웃, 아니, 저기, 테이크아웃 잔 주시는데, 안에서 좀 먹을 거예요. 공무원증. 네. 플레이스 저희 주유센터 1층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예요. 여기가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한가하기도 하고 네. 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에 여유 주기입니다. 어서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네. 맛있어요. 네, 커피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턱에다가 그냥 걸게요. 근데 여기 맛있는 거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오늘의 점심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실시간 방송이나 스트리밍 같은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그것도 해야 돼요. 네, 저기 카카오톡 그 체크인 그래서 핸드폰 써야 돼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